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그대에게에서 강태준 역할을 맡은 민우입니다. 네, 이번 강태준이란 역할은요, 천재 높이뛰기 선수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차갑고 시크하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그런 순수한 소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그대에게서 구제 역을 맡은 설미입니다. 제이라는 캐릭터는 태준이를 위해 과감하게 머리를 자르고 남자로 위장하여 남학교로 전학 가는 그런 역할이고요. 일단 체육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달리기를 잘하는 단거리 선수로 나옵니다. 촬영장에서도 이 더운 날에 정말 열심히 뛰고 있고요. 남장을 해서 남학교로 가면서 겪는 재미난 에피소드들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름다운 그대에게서 차은결이라는 역할을 맡은 이현우입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일단 체육고등학교에서 축구를 잘하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축구를 굉장히 잘하고 또 이제 사교성도 좋고 약간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만 약간 자기가 좀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차은결이라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그대에게서 설한나 역을 맡게 된 김지훈입니다. 한나는요, 좀 부잣집에서 자라서 버릇없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천방지축, 그렇지만 태준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열혈 소녀입니다. 그리고 체조 선수로 나오는데요, 이걸 위해서 제가 한 달 정도 특훈을 받았습니다. 체조 연습을 얼마나 잘했나 지켜봐 주시고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구 가이드 강입니다. 아름다운 그대에게에서 송종민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제이와 그 은결 사이에서 트러블 메이커를 맡고 있고 역할이 굉장히 이제 톡톡 튀는 저의 평소 모습과 비슷해서 캐스팅이 된 것 같고요. 여러분들 저의 강의에 종민이의 아주 톡톡 튀는 모습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아름다운 그대에게 8월 15일 수요일 아름다운 그대에게 첫 방송 8월 15일 첫 방송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8월 15일 첫 방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꼭 본방 선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